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이에요. 이번 달에도 치비트로닉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 달에는 카드가 아니라 북마크를 만들어 봤어요. 알록달록 예쁜 새들이 참 예쁘죠? 이렇게 읽다만 성경이나 책 사이에 끼워두면 기분이 참 좋아질 것 같지 않나요? 이 책갈피는 참 특별해서요. 저렇게 조그마한 밧데리를 끼우고 저 발을 밀어 넣으면 불이 밝혀져요. 이 책갈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이코더들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저 빨간 칸 안에 있는 종이는 1mm 두께의 두꺼운 보드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책갈피에 사용되는 밧데리는요, 지름이 1.2cm이거든요. 그래서 1.2cm 다이코더를 이용해서 저렇게 밧데리 홀더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밧데리는요, 지름이 1.2cm이고 두께가 2mm 정도 돼요. 그래서 2mm 정도의 두께를 위해서 밧데리 홀더를 좀 두껍게 만들어 줘야 돼요. 2mm보다는 얇지만 1mm보다는 두껍게 종이를 겹쳐 주세요. 밧데리 홀더를 만든 다음에는 밧데리 홀더가 끼워질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저렇게 밧데리 홀더 모양으로 그려주고요. 다이커터를 이용해서 잘라내 줍니다. 밧데리 홀더가 끼워질 곳이니까 이것도 밧데리 홀더만큼 두꺼워야 되겠죠? 이번에는 다이코더 대신에 간단하게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는요, 밧데리 홀더가 뻑뻑하게 끼워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책갈피 뒷면이 심심해 보이지 않도록 예쁜 글귀로 스탬핑도 해주고요. 또 앞면에는 텍스처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물감 브랜딩과 또 물감 뿌리기 기법을 이용해 봤습니다. 흰색 종이를 이용해서 다이커팅을 해주었기 때문에 마카로 색을 입혀주었어요. 몇번 마카인지 색을 표시해두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색칠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색을 입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색 번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회로를 구성하기 전에 각 부분들을 조립해 보려고 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세 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스탬핑을 해두었던 맨 뒷면, 그리고 회로를 구성한 두꺼운 보드지, 그리고 맨 위에 새들이 올라앉을 표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새들이 앉게 될 맨 앞 표지예요. 어디에 빛을 비출지 생각하면서 새와 꽃들을 배치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비추게 해줄 회로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표지 뒷면에요. 배터리 홀더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배터리가 위치할 곳도 표시해주세요. 구리 테이프로 배터리의 양전기가 흐를 길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앞 표지에는 LED가 비춰질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구멍의 위치를 회로를 구성할 회로판 위에 표시해 주세요. 바로 저렇게요. 저건 제가 만든 LED 스티커 스텐실인데요. 위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저걸 만드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 스텐실을 이용해서 취비추오닉스 스티커가 위치할 곳을 표시해 주시고요. 양전기가 가야 할 길과 음전기가 가야 할 길을 표시해 주세요. 다이어그램은 이 책갈피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저 전도성 천테이프를 통해서 양전기가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랍니다. 이제 구리테이프를 이용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취비추오닉스에서 만든 LED 스티커인데요. 이게 있으면 납땜 없이 종이 회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스텐실로 그려두었던 위치에 저렇게 LED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회로를 다 구성한 모습인데요. 참고로 사용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한 배터리인데요. 1220 배터리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2016 배터리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회로가 잘 구성되었는지 불이 켜지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회로가 있는 회로판과 앞표지 면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주시는데요. 중요한 건 저 밧데리 홀더 주위에 꼼꼼하게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두 종이 사이가 뜨지 않고 밧데리가 제대로 접속이 돼서 불이 켜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보니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먼저 저렇게 전도성 천테이프를 접착면이 위로 올 수 있도록 말아주신 다음에 붙여주는 걸 잊지 말고 꼭 하세요. 저걸 해주셔야지만 양의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 도표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왜 저 전도성 천테이프를 꼭 붙여줘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표지와 회로가 있는 회로판이 들뜨지 않고 제대로 붙을 수 있도록 저렇게 끄트머리에 풀로 풀칠을 해주고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건 완성이 돼요. 이렇게 배터리 홀더를 끼워 주시고요. 배터리를 끼워서 불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 단계인데요. 뭔가를 예쁘게 마무리하려면 끝까지 꾸미는 게 중요한데요. 디테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디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구슬도 붙여주었고요. 또 좀 밋밋해 보이는 곳에 빨간색 악센트가 될 수 있는 색을 입혀보았습니다. 디테일을 주었더니 좀 더 예뻐진 게 보이시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휴가철이 다가와요. 그런데 어려운 때라서 휴가 가기 좀 힘드시죠?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켜고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럴 땐 이런 북마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